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아주 뭐 잘 지내기 힘든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어지는 Avengers Endgame Figure Review. 오늘은 바로 Angry Girl, Valkyrie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늘 보는 마블 레전드 시리즈의 이 박스 아트 Avengers Endgame 마블 발키리 해즈브로 써 있고요. 안에 내용물이 훤하게 들여 보입니다. BAF가 뚱토르였죠. 그래서 이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다리 빼가지고 뚱토르 만들어줬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어우 발키리가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되게 애틋한 얼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BAF 소개되어 있고요. 간단한 설명들과 라이센스에 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어벤져스 마크, 밑에 쪽에는 뭐 스텝들 뭐 이런 거 써 있네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칼과 칼집이 되어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망토, 휘날리는 망토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요 쓰러스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빨리 본체 보시죠. 네, 발키리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냥 아 잘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건 뭐 그냥 유일하네요. 발키리가 나온 게 요거밖에 없고 하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아주 극상으로 뽑아졌습니다. 마블 레전드 점점 미쳐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잘나서 기분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 망토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잘 떨어진다는 거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인 프로포션 기가 막히게 잘 나왔고요. 헤드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살펴보시지요. 헤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발키리잖아.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와, 이 눈동자 도색까지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땀머리 기가 막힙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예. 대충 막 뭉뚱그려 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따면은 이렇게 컬이 질 것 같이 해놨어요. 제 조형 보십시오. 조형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배우의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서 이렇게 조형해줬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조금 졸린 눈인데 아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아 그냥 헤드로 다 그냥 종결시켜버립니다. 헤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너무 좋아요. 예, 헤드 정말 잘 났고요. 목이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목이 좀 길어요.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자, 수트 보시게 되면 이 금색과 흰색의 조화인데 야 이게 또 이렇게 고급져 보이네. 나는 블랙이랑 골드랑 잘 어울리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레드랑 골드 근데 흰색도 골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도색 미스가 심하지 않고요. 약간씩 삐져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 도색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뭉친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몰드 같은 것도 잘 살려줬고 조형도 매우 좋습니다. 요런 청록색 라인들 잘 들어가 있고요.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요렇게 올라가는데 요 장갑 때문에 가다가 걸려요. 좌우로 나란히는 안 되고요. 위아래 돌아가는 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 이두 있는데 돌아가진 않고요. 하박 쪽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90도 이상 꺾이고 여기에 핀 관절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손도 잘 조형되어 있고 도색되어 있고요. 네, 여기 주먹 손가락에 반지처럼 도색 미스는 안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네, 조형도 잘 되어 있고 손목도 잘 꺾이고 돌아갑니다. 자, 아, 목 가동을 안 했구나. 목 가동은 좀 심하게 잘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가슴 쪽 조형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흉부에 절개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관절 때문에 매우 잘 돌아갑니다. 그 대신 허리는 없어요. 이런 조형과 도색을 매우 신경 써줬네요. 좋습니다. 여기 스커트 비슷한 게 있는데 얘는 연질이라서 움직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리 가동성은 이렇게 이 정도, 뒤로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무릎 이중관절이라 잘 꺾입니다. 어우 빡빡해. 허벅지 절개되어 있어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금색이 아 엄청난 포인트예요. 여기 몰드가 다 있긴 한데 뭐 먹선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마블 레전드 치고는요. 네. 발목도 잘 돌아가고요. 돌아가고 잘 움직입니다. 통굽입니다. 통굽.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하면 나쁘진 않고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휘날리는 망토가 이렇게 어깨에 고정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이 파츠가 너무 잘 빠져요. 이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이거 붙여버릴 수도 없고 이게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가지고 매우 불편합니다. 아 뭔가 커스텀을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 뭐 이런 김에 뒷모습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쪽 마치 절개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안 되어 있고요. 뭐 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 부분에 있는데 금장 꽤나 잘 도색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이 망토가 가장 큰 문제네요. 아, 이게 끼우기에는 너무 편한데 고정이 잘 안 되고, 아,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자, 아무튼 자세히 보는 건 이 정도 보고요.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포징 잡기 전에 칼 한번 보면요, 칼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요거 약간 반투명인데 굉장히 연질이거든요. 근데 오, 이게 약간 메탈릭하면서 아주 멋지게 색깔을 너무 잘 뽑아줬어요. 손잡이는 조금 그냥 흰색으로 돼 있어서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끝에도 은색으로 도색해주고, 먼저 중요한 건 요 날이 너무 고급집니다. 손에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칼집도 있어가지고 칼이 칼집에도 잘 들어갑니다. 아, 수납도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어디에 고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포징 한번 해보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이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탠드 없이는 좀 세우기가 힘드네요. 네, 발 접지도 그렇고 저 망토 때문에, 망토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휘날리고 아, 멋있는데 역동적인데, 야, 저 빠지는 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요. 붙여버릴 수도 없고. 아, 참 그게 제일 속상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스탠드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포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공격 포즈 아주 좋고요. 칼이 일단 돋보이기 때문에 아, 아주 멋집니다. 이런 포징도 괜찮습니다. 네, 발키리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포즈로 공격해 나가는 요런 포징을 해봤는데요. 아, 확실히 이게 스탠드가 없으면 곤란하겠네요. 여러분, 발키리는 스탠드 없이 포징하기가 힘듭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요런 포징이 사실 안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날개 달린 말 타고 막 날아다니는데, 아, 그 말을 하나 구해야겠는데 결심했습니다. 이 말 구해야 됩니다. 이건 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런 포징도 너무 멋지긴 한데 이거보다는 말 타고 하늘에서 같이 날아가는 게 매우 빛날 만큼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런 포징도 굉장히 간지가 난다는 거. 네, 요거 망토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긴 하지만 요렇게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키리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키리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칼을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잡히네요. 일단 역시 중요한 건 조형이에요. 조형이 좋아야지 가동성과 맞물려가지고 멋진 포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출을 하던 간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아무튼 요거의 가장 큰 단점은 저 바로 망토인데, 망토를 어떻게든 껴가지고 포징을 해보긴 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걸 어떻게 커스텀 해주고 싶은데 한번 머리를 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태워주는 걸로 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포징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발키리. 헤드부터 바디, 조형, 프로포션 너무나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발키리 피규어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BAF 뚱토르 웨이브에 있는 피규어였는데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헤드가 일단 뭐 끝이에요. 끝. 그리고 너무나 유일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회사도 발키리를 이렇게 내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역시 마블 레전드. 아, 대단합니다. 헤즈브로. 요거 하나로 발키리는 다 종결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풀셋으로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 아무튼 저는 굉장히 강추하고요. 조형도 그렇고 가동성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 뒤에 있는 망토 빼놓고는 너무나 괜찮은 피규어였습니다. 마블 레전드 발키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